그러면 그렇게 두 분이서 농사 일을 하세요? 아, 저는 매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내는 주말에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아내가 옵니다. 내가 나를게. 농사 일을 좋아하는 아내입니다. 뭐든 도와주려 하지요. 농사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떤 관계로 보셨어요? 농사는 둘 다 초보. 저는 완전 초초보. 나는 고수. 비교하면 고수.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같이 인터넷 찾아보고 맨날. 네. 이게 어제 벌초하고서 가지고 온 잔디인데요. 잡초를 덜 나게 해주는데 좋다고. 이 밭이요, 되게 재밌는 밭이에요. 작년만 해도 정말 풀밭이었거든요, 여기가. 농사를 진다고 지었는데, 뭐, 소는 눈보다 빠르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풀이 난 놈은 제 손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도 돼요. 닭? 네, 대신에 느려요. 콩이 자라는 속도나 뭐 다른 것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시면은 온갖 벌레도 많고요. 사람 움직임. 이런 미생물이나 소관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냄새부터 좀 다르고 흙이 포실포실해지는 느낌도 나고. 흙냄새. 좋은 것 같아, 난. 이게 이렇게 부슬부슬하잖아요, 흙이. 땅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딱딱했는데. 돌덩어리였죠, 여기가. 무성한 풀밭으로 어머니 속을 태웠지만 올 여름 작물은 꽤 잘 됐습니다. 고추 따느라 바빠 미뤄둔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화덕이죠. 그 약간 그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긴 삽에. 멀쩡한 오븐 놔두고 무슨 고집인가 싶지만 둘 다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라 힘든 줄은 모릅니다. 오늘 화덕으로 피자를 구울 겁니다. 채소는 물론 밀도 직접 농사지었지요. 아직 아끼밀어야 되는구나. 두꺼운 피자도 있는데. 토종 밀가루라 색이 좀 다릅니다. 빨간밀, 옛날에 우리가 빨간밀이라고 불리던 밀? 그래서 이렇게 빨갛구나. 근데 많이 안 빨간데 이번에는? 빨개 보여요? 그러니까 백밀은 아니, 아니고 이거 자체가 통밀이긴 해요. 빨가 보이잖아, 여기서는, 그치? 너무 세상 편해졌지만 아궁이 불때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고집쟁이 아들 부부입니다. 이 정도면 뭐 원래 불편하게 쓰는 거지. 요리를 너무 쉽게 하면 맛이 없어. 손수 키운 작물로 음식 만들고 집 주변 재료로 어지간한 세간을 해결합니다. 제법 모양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손보면 가을에는 근사한 빵을 구울 수 있을 겁니다. 바닥이 두꺼워서. 수제 맥주를 곁들인 화덕 피자 시식 시간. 호소꿈.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내가 만든 화덕이라는 게 더 맛있어. 불맛? 불맛도 나고 좀 거친데 그래도 좋아요. 느낌이 좋아. 더 바삭해 이거? 응.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정말 멋있는 화덕이 돼 있을 거야. 기대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농사짓고 정성스레 음식 만들어 나누고 행복하게 꿈꾸는 초보 농부의 귀산 시골 일기였습니다. 올여름 하나같이 잘 커주어서 자랑할 게 많은 텃밭입니다. 이건 이렇게 커요. 진짜 크네요. 네. 이거보다 한 두 배는 더 큰 게 있어요. 완전 야구방망이만은. 재미있게 배우는 학생처럼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고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1번 풋고추, 2번 청양고추, 3번 아삭이고추. 청양고추인가? 그렇죠. 아이고. 비늘 이거 씌우는 걸 멀칭이라고 그래요. 이 뭐 단 이름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뭐 여기 와서 용됐죠. 뭐 꾼 농사꾼 다 됐어요. 유난히 큰 게 있을 텐데. 이게 큰가? 아 예쁘다 색깔. 이제 안 씌운 거 이거 씌운 거. 예, 근데 얘는 색깔이 노랗지만 먹으면 좀 퍽퍽해요. 아삭한 맛이 없고 얘는 아삭아삭하고. 이제 1년 지나서 또 심을 때 되면은 뭐가 뭔지 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영부영 할 때 이제 이렇게 풀 뽑다가 이렇게 나와보면은 심으세요. 그러면 아 심을 때 됐구나 하고 또 따라 심고 봉지 심으면 아 봉지 씌워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또 따라 이제는 알아요. 일일이 보지 않아도. 겨가지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뭐 화분이나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은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밭에다가 심으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나무가 돼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그냥 그 순간에는 야 나도 참 농사 잘 짓는구나 뿌듯하고 다른 전문 농사꾼 이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내 손으로 이거 키워보고 하니까 예, 정말 이게 손이 많이 가고 이거 힘이 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일장에 장보러 가면은 이 뻐끗 안 하고 그냥 달란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덤으로 또 주시면은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으신다고 더 주냐고 그러고 오히려 제가 안 받고 와요. 주말엔 도시에서 일하는 남편이 옵니다. 갓 뜯은 푸성귀만으로도 해줄 반찬은 넘쳐나지요. 이 콩을 콩째로 이렇게 다 넣어야 더 이렇게 맛이 좀 진하고 맛이 나더라고요. 요리를 좋아했지만 음식의 풍미는 귀촌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농사 짓고 나서부터는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리게 됐지요. 내가 해놓고 내가 맛있다. 봄에 담가둔 장아찌는 맛이 깊어졌습니다. 귀촌의 즐거움 중 하나는 계절 거스르지 않고 차려내는 결고운 밥상이지요. 다 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행복이라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네요. 부모님은 두부를 만듭니다. 이때는 한 눈에 못 팔아. 여기만 정신을 나고 들었어요.
맛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엄마의 두부. 28일이면 31일까지. 그 두부를 팔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유통기 안에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돼서 제품에 붙이면 오늘 저희의 작업은 끝이 나요.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딸입니다. 대학 잘 갔다고 마을에 플래카드까지 붙였는데 멀쩡히 다니던 회사 관두고 와서 두부 팔겠다니 반대도 많이 했지요.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목으로 넘어갈 때도 부드럽고요. 더 편안하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직접 키운 콩으로 정직하게 만든 두부라 행복하게 팔 자신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맛있게 이제 드실래나 이제 그게까지 또 걱정이 되죠. 해놓은 거는 잘 됐지만 먹는 사람이 또 입이 또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도시에서 일할 때는 고민이 앞서고 주저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 부모님 곁에서는 그야말로 용감무쌍입니다. 배달도 직접 다닙니다. 단골도 꽤 되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부 제일 많이 팔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라서 네,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제가 두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자주 시켜 먹죠. 마음 같아서는 방방곡곡 알리고 싶지만 음식이란 나온 자리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으니 사람들을 데려올 수밖에요. 은수연이 여기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요. 1년 동안 한국에 공부하러 왔고 저희 집에 오늘 초대해서 엄마가 만드신 음식들 같이 먹어보기로 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두부 많이 먹어요. 두부하고 야채 많이 먹어요. 하지만 이 두부 더 맛있어요. 미국 두부 별로 맛이 없어요. 부드럽고 친한 엄마 닮은 두부입니다. 친구에게도 그 맛이 전해질까요? 얘만 타방 동사에 비지도 알아요? 네. 비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먹어봤어요. 네. 오늘도 진심 한모 일기에 담습니다. 두부로 만든 이 작은 길에는 많은 꽃이 피어 있다. 농사 짓고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드는 부모님이라는 꽃,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나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친구라는 꽃, 두부를 맛있게 먹는 곳곳의 가족이라는 꽃, 나는 꽃향기에 감탄하고 감동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그러면 꽃들이 더욱 즐겁게 춤춘다. 나도 덩달아 춤춘다. 춤추다 보면 어느새 길이 한 발자국 더 만들어져 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어제보다 길이 조금 더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는다.